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그 디아블로 PTR, 소위 말하는 이제 태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일단 1균 이제 그 악사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인 세트가 원래 벨트가 없었는데 벨트가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악사도 1균에서 현인 세트를 낄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지금 고행 16단이죠. 이렇게 현인 장갑, 벨트, 뭐 투구나 신발 해도 되지만 투구 신발 같은 경우는 스킬 옵션 때문에 뽑는데 좀 걸리니까. 이 현인 세트를 만들 때는 이제 그 큐브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큐브런을 좀, 현인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큐브런을 좀 돈다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우니까. 그나마 옵션을 조금이라도 뽑기 쉬운. 1균 같은 경우는 스펙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을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그, 극하기 없죠? 극하기 없다 한들 그렇게 뭐, 1균은 돈다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장갑을 뽑는데 전 집중했었고요. 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새벽, 그 다음에 실추, 자원 감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왕시 반지, 현인 세트 3세트, 이제 죽숨의 숨결의 양 2배, 이 옵션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6단이 원래 기존이 4개까지 드랍되죠 아마.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럼 이제 8개가 드랍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겠죠? 예, 저도 놀랬는데, 예, 죽순 떨어지는 게,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16단이에요. 최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보이죠? 일곱 개. 1균 같은 경우는 16단이라도 어느 정도 스펙이 받쳐주면, 예, 딜에 관련된 그, 액세서리를 안 껴도 되기 때문에, 일단 탐욕이 갈았지. 예, 실링이란다. 골드 먹는 거랑, 예, 그, 정예를 잡았을 때 나오는 굿을 먹는 이거 자체가 좀 곤욕스럽기 때문에 한 번에 먹어질 수 있도록 탐닉의 가락지를 끼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집자 이런 거안 써도 1균 정도, 일정 스펙이 되면 1균 도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는 이제 딜을 알리는 거. 지속적으로 이제 딜을, 1균 같은 정예가 한두 발, 다발 한두 번 사이로 죽기 때문에 원소 반지보다 특정 시간대만 딜이 올라가는 원소 반지보다는 요르단이 좀더 효율이 좋습니다. 요르단은 이제 지속 딜이기 때문에. 죽순 떨어지는 거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예, 여덟 개. 예. 이제 1균 폐왕은 이제 거의 뭐. 예, 1균 폐왕은 뭐. 예전에도 그 악사가 이제 유일하게 밀리는 게 1균에서는 이제 그 1균에서의 그런 현인 세트를 이용하거나 그런 거에서는 조금 밀린 편이었거든요. 50 총수도 같은 게 현인 세트를 끼고 1균 돌수 있어가지고 죽순 이제 수급량도 크고 이랬는데 다발악사는 좀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현인 세트를 끼기가. 아예 현인 세트를 낄 수가 없었죠. 예. 다발악사 빌드 기준. 근데 이제 현인 세트 벨트가 나와서 낄수 있도록 돼가지고 1균에서 죽순 수급도 예 엄청나기 때문에 다발악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1균 빠르지, 1균 뭐 속도 정말 뭐 최상위권이지. 그다음 친구들 버스 해줄 때 대균 이제 적당한 단수에 한 8에서 90단 정도 사이에서 친구들 이제 그 버스 해줄 때도 상당히 편하고 무난하게 이제 그 적정량에 이제 고단도는 것도 투거 막사로 예 적정량 고단도는 것도 모든 캐릭 중에서 이제 수월한 편이고 이래가지고요. 거의 뭐 팔방미인 이제 캐릭인데, 예, 이제 현일 세트를 통해서 이제 죽순 수급까지 이제 추가돼 버려가지고, 예, 거의 뭐 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베이스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하나를 한 캐릭 다발악사를 키우도록 제가 추천할 정도로. 예, 거의 만능 팔방미인 이제 악사로 바뀌었어요. 죽순 수급도 되고 일단 태섭이기 때문에 아직 본섭에 패치되기 전까지는 오래 남았고요. 뭐 차후 패치로 어떻게 뭐 다른 식으로 바뀔 수 있지만 현인 세트 이거는 뭐 바뀔 일은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